왔어요. 잠깐만요. 이게 뭐예요? 뭐야? 무지 신청곡이 왔대요. 어. 이 프로그램의 유일한 코너라고. 아 이게? 아 이게 코너였어요. 이제 방송 닫구만. 지금까지 이걸 봐요? 안에 물건 힌트? 목도리예요? 목도리. 뭐지? 목도리. 형 도리도리 그거 아니야? 이거 내 팔집인데? 어? 우리 같이 하림이, 한거 아니야? 이거 하림이랑 나랑 같이 앨범 만들었던. 맞아. 아유. 저거. 애니 있는 앨범. 아. 호이동에서. 팔집 팔집. 목도리? 목도리? 목돈데나? 그러면 겨울 아니까? 무슨 바이브야? 무슨 전개야? 너 노래 중에? 아 이제 잠 잠시 아 식당 삼천고 서울 언. 식당? 어? 이거 안 먹고 도망친 그 식당인가? 먹고 도망친 아 형 그때 아 안녕하세요 동신 형님 저 개포사거리에 있는 원조 송구집 기억하세요? 그 집의 첫째 아들 변진영이라고 합니다. 예, 기억납니다. 아, 나 여기 어딘지 알아. 아? 알아요. 포이동. 그때 젊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큰 거야. 지금 이렇게 나이 드신 거야? 그래. 와, 아직도 이 목살집을 하신다고? 진짜 맛있었는데. 형, 그래서 소주 엄청 드셨다? 보고 싶어요. 옛날 그 20, 지금 한 20년 돼. 우리 아들이 그때 말하는 거 보니까 한 20년 넘은 거 같아. 베테랑이 보면은 반갑지. 나 혼자 반갑지, 마음속으로. 이거하고 015 앨범은 좀 제가 특별하게 챙기는 편이에요. 아, 진짜 저 앨범. 일단 저한테는 그 8집 애니 앨범이 저희 그 뒤에 땡크스에 보면은 저희 가게 이름이 나오거든요. 땡스 투 나를 살찌우게 하는 사람들. 강남역에서 이 CD를 사가지고 살찌우게 하는 사람. 펼쳐봤는데 저희 집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좋았죠. 많이 죄송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형님이 어느 날 저기 술에 조금 취하셔서 저희 집에 목도리를 두고 가신 적이 있는데 불러드리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저희 가게 들려주시면은 그때 그 죄송함을 담아서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. 그 목도리야. 목도리를 두고 갔대. 갈게요. 나 어디 위치인지도 알아.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이제 마흔이 넘어가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는 게 힘들고 저에 대한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그럴 때 나이란 노래가 있는데요.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저 자신을 많이 아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 노래를 나이란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. 와. 오, 약간 난 이 식당 기억이 나. 근데 아직도 남아 있나 보네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맛집이니까. 그리고 두 분은 그, 기억나세요, 내, 거기? 나는 기억나요. 나는 대부분 뭐 2차로 갔던 것 같아. 그래서 나 기억이 술 많이 드셨구나. 얘는 여기서 먹나 저기서 먹나 비슷했어. 빨리 취하고 내가 택시비를 넣어주면서 보냈던 것 같아. 아, 택시비를? 전화 이렇게. 아니 너무 좋았지. 왜냐면 야 나갈 때 5천 원 갖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올 때 아침에 깨니까 12,000 원이 들어갈까 이거. 술만 마시고. 왜냐면 나는 술 먹으면 돈 버는 거. 나는 택시비를 계산해서 주는 거 무조건 3, 4만원씩 줬어. 그럼. 택시비하고 남는 거야. 그 당시에 3, 4만원. 아, 큰 돈이야. 그래서 막 돈 떨어지면 종준이랑 술 먹었어. 아, 근데 왜 그때 이렇게 술을 먹어? 그리고 주머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넣은 것처럼 15,000원이 있어. 그렇지. 일부러 취했다는 게 그런 거구나. 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. 둘이서 술을 먹는데, 둘이 술을 먹다가 내가 먼저 취했어. 그럼 난 처해지잖아. 그럼 내가 아니지. 차 뒷자리에 이렇게 뻗어 있었어. 그럼 막 아니야 둘이서 먹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먹었는데. 아 근데 막 송강호 형도 있었고. 송강호, 뭐 최민식, 설경구 이런 형들이랑 있었는데 술을 막 먹다가 그분들이 20대, 30대를 얘 음악으로 보낸 거야. 그 대단한 배우들. 그러니까 종신이는 기분이 완전 좋잖아. 이 기란성 같은 배우들이 막 아 그때 내가 군대 갈 때 그때 막 그 종신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바 잘 하는데 와 먹고 뻗은 거야. 근데 나는 종신이 말짱하고
그냥 어 정신이 가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쟤한테 택시를 받아야 야 나 집에 갈 수 있는데 일단 어, 이래가지고 막 뛰어나갔지. 막 뛰어나갔는데 이제 매니저가 눕혀놨더라고. 차 뒷자리에 종신아 그냥 가면 어떡해. 내가 깨웠어. 종신아 아 그럼 왜냐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. 나는 집주한다고 얘기했지. 형 그때 형 진짜 돈이 없었어? 없었어. 그리고 나는 그리고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저축을 했다는 얘기야. 그렇지. 적금 들고. 그렇죠. 저 연금 그래서 들고 그렇지. 적금 들고 뭐 아 그러다 보니까 종신아 택시비 주고 가야지. 그랬더니 얘가 자다가도 기가 차가지고 웃는 거야. 종신아 그래서 얘가 지갑을 그렇게 취했는데 지갑을 손으로 뒷주머니에 하려고 하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. 종신아 내가 뒤집어줄게. 내가 초승이는 이렇게 형띠를 들고 뒤집었어. 아 진짜? 어 뒤집었어. 진짜. 3만원 갖고 간다. 대단하다. 뭐 빼가지고 하니까 정신이 너무 좋아했지. 아니지 그 다음 장면 그래서 내가 숙취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러니까 매니저 나는 그런데 매니저가 얘기해 주더라고. 형님이 어떻게 했냐니까 항준이 형이 오시더니 이렇게 뒤집더니 돈을 빼갔대. 그래가지고 막 그랬더니 자기가 쭉쭉 빼더니 주머니 듣고 정신아 고맙다를 간드래. 내가 여기서 일어나더래. 세번 그래서 그리고 전사했다라는. 아~ 다들 왕년에 한 번은 그렇게 살았잖아. 좋은 친구다. 좋은 친구야 진짜. 왜 이래 아마추어. 아 웃겨. 좋은 친구다. 아, 뭐야,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. 그게 2000년도? 99년 2000년. 그러니까 아 나도 이게 이 집이 너무 기억이 난다. 이 목살집. 그래서 그 노래를 띄워드려야죠. 나이란 노래. 노래한다. 야 오늘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?
사랑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내 잘못이야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날 사랑해 지쳐가는 날 Buongiorno. Tutte stai al bagno. 원래 나이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라는 말이 있어요. 사실 사람은 대화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나이, 이름, 외관, 직업, 기타 등등으로 그 사람의 등급을 정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. 저 또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고. 그렇죠, 그걸 너무나 잘 꼬집어낸 가사라서 그 곡을 원래 좋아했거든요. 마침 불러주시고 해서 재밌었습니다.